당신 무슨 생각하세요? 저한테 당신 생각하는 거 말씀해 주시면 돈 줄게요. 어? 얼마? 1센트. 영어로 이러한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. 만약에 당신이 생각하는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돈 줄게요. 1센트. I will pay you 1 cent if you tell me what you are thinking about. 근데요, 자주 이렇게 말해요. A penny for your thoughts. 예, 당신 생각들 위해 1 cent. 예, 물론 문법으로 동사 없죠. 근데 이렇게 해요. A penny for your thoughts.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있으면 그 친구한테 무슨 생각하세요?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A penny for your thoughts. A penny for your thoughts. 한번 해보세요. A penny for your thoughts. 무슨 생각하세요? 이메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. Have a great day. Bye-bye.